나는 우주복을 입고 다른 시공간과 우주를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 이 이상한 행성의 발을 딛고 이곳의 생물들이 매우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미를 닮은 생물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 눈길을 끌었습니다. 나는 매미에게 다가갔고 매미는 노래를 멈췄고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지 물었습니다. 매미는 웃으며 이슬을 먹어라 라고 답했다. 이슬은 내 행성의 음식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매미의 제안에 따라 이슬을 마시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쇠약해졌고 배가 점점 더 고파졌다. 매미의 충고가 나에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지만 계속 이슬을 마셨다. 오래지 않아 내 몸은 더 이상 굶주림의 고통을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쓰러지기 직전에 당나귀를 닮은 생물이 나타났다. 너무 건강해 보여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는 이슬이 매미에게는 영양분이지만 다른 동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음식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당나귀의 조언을 이해하고 따랐고 천천히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점차 힘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도 더 많이 생각하고 탐구해야 함을 이해합니다.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의 방식을 가져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주복을 입은 시간 여행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기를 바랍니다.